오늘 우리 드디어 우리 빌립보서 마지막 장인 4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장인지 몰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러므로라는 그런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현재 이 빌립보서의 그런 편지를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이 현장은 바로 로마의 감옥에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록 가이사 앞에,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가택연금에 갇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는 내가 곧 풀려나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빌립보 성도들을 내가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의 한구석에는 혹시 자신이 로마의 황제의 재판을 받다가 그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그로 인해서 자신이 순교를 당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앞으로 생사가 어떻게 될지 이런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라는 그런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비롯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을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권면의 말씀과 인사의 그 말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뭡니까? 바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더 이상 땅에 있는 것보다 바로 영원한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나뵐 때에 우리의 연약했던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주 안에 서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주 안에 서라라는 이 권면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서 1장 27절서부터 누누이 종종 강조했던 말씀이에요. 어떤 부분이라고요? 어떤 말씀? 주 안에 서라. 위대한 사도여, 선교사여, 교사인 이 사도 바울에 의해 세워진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빌립보 교회 안은요, 유대의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신앙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거짓 복음의 미혹이 되고 많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 한 2장, 3장의 그긴 지면을 통해서, 야, 육체의 자랑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 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어떤 말을 누가 와서 하든지 성도들은 주 안에서 굳게 서야 돼. 라고 권면을 주면서 간절한 그런 마음 가운데 끓어오르는 그 눈물로 사랑하는 그 빌립보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성도들 안에 있는 그 문제에 그의 시선을 집중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주게 되는데, 이 또한 바로 주 안에 어떻게 하라? 서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요, 이 빌립보 성도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이에요. 기쁨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자신이 가르쳤던 이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 아무개야 이리로 올라와라 내가 너에게 준비한 상을 주겠노라 하게 되면 그 모습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바로 상이요 면류관이라고 여길 정도로 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과 같아요. 자식이 뭔가를 잘해서 상을 타면 어때요? 가슴이 뿌듯하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시원이가 여기서 상을 탈 때 경선 장면이 어떠셨어요? 기뻤죠. 뿌듯했죠. 이재우 씨는 딱 보면서 흐뭇해 하시면서 입가에 입이 그냥 역까지 이렇게 하시면서 역시 내 손녀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아들 셋인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과 배려 그리고 바른 가정 교육으로 아주 성숙한 인격자로 성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 첫째 아들이 아닌가요? 둘째 아들이 아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지도자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이들의 아들에 대한 그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해요. 또한 모든 사람들이 그 부모에 대해 말을 할 때는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아유 누구 어머니? 누구 아버지?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말처럼요, 이 둘째 아들은요 진짜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을 만했어요. 왜냐하면 아주 모범적인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요. 항상 주위 사람을 이게 돕고 베풀 줄 아는 그런 성품, 그리고 항상 성실하고 겸손한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그 마음 생각 속에 그 둘째 아들을 염두에 두고 아이고 어머니 너무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어머니는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래도 자기 아들이 뭐 착하다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아이 가만히 있자 도대체 누굴 두고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 셋 중에. 무슨 뜻이에요?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는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어때요? 다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홍지자매님에게 있어서 사랑스러운 셋 딸이 있는데 어때요? 셋 다 깨물어서 안 아픈 그런 자녀가 없죠? 그렇죠? 맞아요. 그 아이들 하나서부터 셋까지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이 잘하면 어때요? 이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도 기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요 빌립보 성도들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르쳤고 그래서 믿음으로 난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요 항상 변하지 않는 딱 한 가지의 그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헬라의 문화와 그런 우상들이 가득 차고 쾌락과 성적 타락이 가득한 그 빌립보 도시 안에서 그 성도들이 믿음의 성자가 성숙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그 유혹이나 거짓 교사에 의한 거짓 교훈과 그들을 박해하는 그 공격에 대해서 성도들이 항상 주 안에서 굳게 서서 그들과 맞서 싸우고 이기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굳게 서기 위해서는요 먼저 어떠한 도전이나 반대를 받았을 때에 그 성도들이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내하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다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들 그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주 안에서 굳게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굳게 서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마치 로마의 병정들이요 죄송합니다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굳게 서서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그런 모습이나
오늘날 보면 뭐 럭비나 미식축구처럼 선수들이 서로의 어깨를 붙잡고 밀착하여서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모습처럼요.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혼자 저 혼자, 뭐 종수 형제 혼자, 뭐 우리 현성이 혼자, 이 각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어떻게 함께 하나가 되어서 굳게 서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1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면서요 성도들이 굳게 서기 위해 갖추어야 할 그 두 가지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 세워질 때 그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바울이 이 빌립보 그 성 안에 도시 안에 있는 그 성 안에서 기도처를 찾다 보니까 기도할 곳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없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 밖에서 혹시 기도할 곳이 있는지 기도처를 찾다가 성문 밖에 있는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여인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리디아 지역에서 온 여인. 우리가 뭐 안성댁, 서울댁 얘기하는 것처럼 그 리디아에서 온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사도바는 그 여인에게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그 여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어떤 행동을 해요? 자기의 집을 오픈을 하면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이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는 다르게 아주 여성 성도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교회에서 더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누구죠? 유오디아와 순두부? 예, 순두개예요. 예. 유오디아와 순두개였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사역적으로나 복음에 관해서나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무슨 일이 그들 안에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들이 분열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도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이런 문제를 가슴에 염두에 주고 야, 한 마음과 한 사랑을 가지고 좀 하나가 돼! 라고 이전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들은 서로 다투고 분열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분열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 아무런 그 말을 덧붙이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하는 말이 뭐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을 해요. 만약에 이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순두개라는 이 여인 사이에 일어난 다툼과 분열의 문제가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진리, 그 믿음에 대한 그런 진리의 믿음처럼 이 본질적인 문제였다면 분명히요 이 사도바울의 성정에서는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고쳐! 라고 분명히 지적과 그 권면을 해 주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분열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뭐 덧붙이는 말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무슨 일이냐? 이거는 복음의 믿음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순두개라는 그 여인 사이에 개인적인 문제로 다툼이 생기고 그거로 인해서 분열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쩌면요 단순 의견 충돌이요 그냥 감정 싸움이 돼서 다투고 분열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처럼요 주님의 나라가 오면 내가 우의정이 될 거야, 내가 좌의정이 될 거야, 내가 국무총리가 될 거야, 내가 장관이 될 거야 하면서 다퉜던
어떤 주도권 다툼이 그들 안에 있었는지, 하여간 여러 가지 그 이유들 중에 무엇인가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다툼과 분열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찾아볼 수가 있어요. 교회 사역과 우리 봉사를 하다 보면요, 사람마다 다 의견과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보면 그냥 속이 터져가지고 하면서 견디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어느 분이 주로 이러냐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런 모습이 있어요. 애착을 가지신 분들. 그래서 참지 못하고 좋은 뜻으로 한다면서 조언을 어떻게 해요? 그냥 한마디, 두마디, 그러니까 이게 뱉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칫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상한 감정이 쌓이다 보면 어때요? 상대방이 참을인 하나, 참을인 둘, 참을인 일곱, 참을인 스물, 막 그러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요, 그냥 말로 그냥 받아치게 되면 어때요? 말한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감정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상함이 없어요. 상함이 어때요? 말싸움이 시작되고 이것이 커지면 점점 감정싸움으로 변해서 이거는 뭐 진이 어떤 게 옳고 어떻게 틀린 게 아니라 내가 이기고 보자라는 그런 분위기로 확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주님, 제가 아직까지 혈기가 있습니다. 아직 제가 이전에 저의 제 자아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았으면 좋은데 그냥 주위에 친한 사람한테 가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게 얼마나 많어,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조언을 했더니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이야 하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교회가 편이 탁 갈리게 되고 분열이 되면서 이 교회가 반쪽아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요, 복음에 의해서 세워지고 주님만에서 하나됨의 상징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을 제시를 해요. 그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라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제시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가진 마음, 그들이 품는 뜻, 그들이 하는 행동 등 그 모든 것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중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먼저 우리들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요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또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보다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희생도 감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러한 것은 그냥 아유 그렇게 하면 좋고 아유 하지 못하면 아유 할 수 없지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바울이 말하는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은요, 마치 사람이 말이나 소의 그 고삐를 꽉 잡고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동물을 이끄는 것처럼 우리들의 그 마음의 고삐를 꽉 조여주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품고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시골에서나 또 요즘 세대 같은 경우에는 TV에서나 농부가 말이나 소를 이렇게 고삐를 잡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가다 보면 이 소나 말 같은 경우에는 맛있는 뭐 채소나 그거 있으면 어때요? 아이고 맛있네 하면서 발길을 옆으로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탈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삐를 꽉 잡고 어때요? 확 돌려버리죠. 그러면 어때요?
말살이 말은 어떻게 해? 히히 하면서 틀리게 되고 손은 무슨 소리를 내죠? 우메 하면서 이 고삐를 잡은 사람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빠져나가고 잘못 가는 길이 있다면 우리 마음의 고삐를 어떻게 해요? 꽉 잡아. 어떻게 꽉 잡아요?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살짝? 어떻게? 우와! 잡고 어떻게 해요? 팍! 팍! 땡겨서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사람의 만남과 톱니바퀴를 비유한 그런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게 있어서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고 어떤 생각이 드는 한번 보세요. 사람끼리 맞춰가는 건요, 저는 톱니바퀴 같은 것이라 생각해요. 처음엔 새롭죠. 처음 맞춰보는 그 느낌에, 새로움에, 오랜만에 마찰에, 그리고 굴러감에 설레고 신나고 행복하죠. 그렇게 굴러가다 보면요, 느껴지는 게 있어요. 덜컥, 덜컥. 아, 이 부분이 안 맞는구나. 나는 얘랑 안 맞는 건가? 나는 이 사람이랑 생긴 게 다르네. 나랑은 좀 안 어울리는 사람이야, 등등. 근데 그건 당연한 거라 생각해요. 몇십 년을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한 번에 맞아 떨어진다고요? 만약에 혹시 있다면요, 그게 바로 천생연분이라 생각해요. 하여튼 안 맞아요. 안 맞는다고요. 근데 그걸 돌리고 또 돌리다 보면 서로 맞물려서 깎이게 될 거예요. 깎이는 곳은 아파요.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신경이 곤두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다 하고 꼭 부여잡고 있으면요, 걔네가 깎이다 깎이다가 어느 순간에 맞아떨어져요. 아주 자연스럽게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부드럽게 드디어 맞아떨어져요. 그냥 그저 숨쉬듯 당연해져요. 여러분, 이 글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기계든요, 그 안에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과 색깔과 무게가 다른 그런 톱니바퀴들이 있어요. 근데 이 톱니바퀴들이 조화를 이루고 작동해야만 그 기계에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도요, 저마다의 생각과 문화와 방식과 재력과 학력과 성품과 능력 등등 그 외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한 분을 중심으로 모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이루어야 되고 이 몸된 교회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믿음의 경주를 나 혼자? 아니, 다 함께 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요, 내 자신이 깎여야 해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요, 내 자신이 다듬어져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내 자신이 작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어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서로 도우라고 말씀하세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서 멍에를 같이 한이라는 그 표현은요, 마치 소 두 마리가 함께 쟁기나 마찰을 끄면서 하나의 멍에 아래서 보조를 그 맞추는 그런 모습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멍에를 같이 한 자들이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연합하여 일했던 아주 진실하고 충성된 동역자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근데 3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바울이 동역자들로 하여금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리고 글레멘드와 그 외에 자신의 동역자들을 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 바울은요, 비록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경우에는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그 문제를, 심각한 문제를 만들었지만 이 여인들은요, 과거에 자신과 함께요,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연합하고 경주하고 노력하고 협력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이방인에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적대자들을 향하여서 함께 치열하게 싸웠던 동역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조차도요 함께할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멍에를 같이 한 그 동역자들로 하여금 그 여인들에게 가서 그 여인들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첫사랑과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연합했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깨우쳐주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스스로 다시 화해하고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누가 도우라? 멍에를 함께한 맨 모든 그 성도들, 바울의 동역자인 된 사람들이 그 여인을 도와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2001년에 약 8,850m가 되는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기 위해 한 등반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등반팀을 이끌었던 대장인 파스칼 스카투로는 이 에베레스트 정복자의 일 캠프에서 만난 에릭 바이엔 메이어라는 그런 사람 때문에 상당히 당황함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릭이라는 사람은요 13살에 망막 손상으로 시력을 잃은 지각 장애인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 에릭이라는 사람을 제1 캠프에 만났을 때는 이 사람의 상태가 뭐 여러 군데 얼굴을 비롯해서 모든 몸에 상처 투성이었고 탈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1 캠프로 오는 동안 이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요 실수로 해서 떨어지게 된 거예요. 떨어지다 보니까 등반 파트너였던 루이스 베니테즈가 그를 열심히 살리려고 끌어올리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 에릭은 폴대에 턱을 맞고 또 코를 맞고 하면서 온갖 상처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장 스카트로는요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그의 머리에 그냥 가득 차가지고 혼란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 에베레스트 산이라는 것이 전부 산악인 10명이 도전을 하면 한 명이 등반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코스인데 과연 이 시각장애인 에릭을 데리고 가서 과연 이 산을 오를 수 있을까? 이 시각장애인 에릭과 함께 가다가 혹시 우리 팀원들 중에 누가 다치진 않을까? 아니면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 전부가 이 산에서 죽지는 않을까라는 그 고민이 그를 휩싸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요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고자 하는 이 에릭의 열정을 보고요 대장은 결정했어요. 그래 같이 올라가자. 에릭은 지팡이와 앞장선 동료의 그 배낭에 달린 벨소리만을 의지해서요 한 걸음 한 걸음 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에릭은 오랜 시간 끝에 동료들의 도움과 격려를 통해 장애라는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장애인으로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최초의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것은요 바로 에베레스트 등정 경험을 가진 대장이었던 스카트로와 그와 함께한 그 동료들의 도움 그리고 그들의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는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이 새가족 환영회는 새가족 사역팀이 주관을 하는 것이었지만 우리 목장 사역팀을 비롯하여서 많은 분들이 마치 자신의 일을 하는 것처럼 열심히 음식도 만들어주시고 열심히 프로그램도 준비해주시고 열심히 데코레이션도 해주시면서 하나님 은혜로 무사히 잘 맞춰졌어요. 환영회 그 프로그램 중에서는요 새가족이 되시는 분들이 한 분씩 나오셔서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무개 자매님 너무 고마워요. 교회를 잘 적응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 따뜻하게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저는요 이 말을 듣고요 마음이
많이 따뜻해졌어요. 제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 안에서 돕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주고요. 만나면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는 거예요. 혹시 주일날 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요, 뭐 전화를 하든 뭐 카톡을 하든 시간이 되시면 찾아가든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안부를 물어주는 것. 주중에 말동무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요, 시간이 되시면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과 함께 맛있는 것도 드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지낸 것 등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한 여러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로는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 주 안에서 이렇게 도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의 주위, 우리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도우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도와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3절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어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은요,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나와 잘 맞든지 안 맞든지,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어디의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에 함께 연합하여서 바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할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좋으나 싫으나 어때요? 곧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내면서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하면서 사역하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고집과 주장을 내세워 형제 자매들의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은, 또 형제 자매와 다투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요, 우리가 하나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서로 돕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면서 주님을 위해 멍에를 맨 자들로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고 도우며 굳게 서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